서봉사제에도 고려의 고승이었던 현오국사를 기린 탑비가 있습니다. 이 현오국사도 비문에 의하면 왕씨성을 가진 이름은 종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왕씨성이었으면 고려시대 왕족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오국사 이 스님도 아마 그 고려 왕실의 그 일원으로서 출가를 하셨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탑비는 현오국사의 행적을 알리고 있는데요. 15살에 승려가 되어 부석사 주지를 거치고 53살의 나이에 입적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이제 흔히 국사라고 하면은 뭐 나라를 대표하는 스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네. 네, 그런 분을 모신 약간 비문치고는 뭔가 소박하고 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통일신라 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석의 받침이 거북이 모양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장식성 강한 그런 받침을 쓰는데요. 통일신라부터 고려 중기까지는 비석의 거북이나 용의 모양을 형상화해서 화려하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양식은 고려 후기로 갈수록 간소화되죠. 그리고 이 비석의 특징이 이 보통은 이제 비석이 이제 네모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양쪽 모서리를 지금 깎은 네. 형태예요. 아, 이렇게 약간 네네. 깎인 듯한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규수형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네. 이런 불교의 조형물 중에서 이렇게 모서리가 깎인 비석의 형태는 이 현오국사 비에서 처음 나오는 양식이거든요. 당시 불교계 사회 전반에서 이런 화려한 장식을 좀 지향한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현오국사 탑비는 내용으로 또 모양으로 800년 전 고려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